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도 오랜만에 한파가 닥쳐왔거든요. 오늘 아마 영상 한 2도, 그러니까 한 35도, 그러니까 화씨로 35도 되고, 밤에는 9도로 내려갔는데, 화씨 9도. 그러니까 약한 영상 2도에서 아마 오늘 밤에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추워져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영하 3도까지, 그러니까 계속 날씨가 추운 건가 봐요. 이렇게 이제 추운 날씨가 안 되는데, 여기 또 지금 날씨가 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당히 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건 이제 이베이에 다른 물건을 주문하다가 갑자기 보레다 요게 이제 그 그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립이 이제 28달러,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택스 포함해서 하니까 이게 33달러 줬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갈아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요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요거 베레다 92FS인데, 이게 그립이 너무, 그러니까 닳아먹었다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닳아먹어서 좀 미끄러운 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거 바꾸면은 좀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갈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브레더 중에서 브레더, 죄송합니다. 이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 성조기도 있고요. 이렇게 United We Stand 요 글자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70대 후반에 할배가 가지고 있던 건 이제 팔아먹고 제가 이거 소장해서 사용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잘 맞아주고. 지금 이제 이걸 갈아볼 생각인데, 요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빠질 것 같은데, 골치 아프네. 요거는 내가 볼때 괜찮거든요. 요거는 돌아가는데, 요거는 빠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안 빠질 확률이 많네요. 그럼 갈지도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게 빠져야 되는데, 오케이, 걸리네요.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탄창을 안에 빼고 해야 되는데, 탄창 빼는 것도 잊어먹었네요. 요거 돌리고 빼서 하겠습니다. 탄창도 빼야 되는 건데. 저도 이거 그립 갈아보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총을 그냥 사면 그냥 사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립이 좀 이게 이제 닳아먹어서 좀 미끄럽기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아니, 지난주에 갑자기 눈에 뜨이길래, 그래서 아, 이거 사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서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뭐야, 이거 또. 안 빠져. 빠졌다. 어떤 거는 나사가 별로 안 좋네요. 훅 도는 게 있어. 뭐야, 이거. 오, 이거 고장 나는 모양인데, 이거. 큰일 났다. 오케이. 이게 그립에 보내주면, 이게 고장 났나 봐요. 또 나사를 하나 또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거딱 주웠어요. 오케이, 요거 한번 빼봐야 되겠네요. 안에는 이렇게 뭐랄까. 저도 이거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브레다에 저는 이제 총을 갖다가 별로 수리를 잘안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 오픈하고 이런 걸잘안 해보거든요. 여기를 밀면 되겠다. 요런 식이네요. 오케이. 요거 지금 때 묻은 거 요거 좀 닦아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요건 따로 제껴 놓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스틸 울로 닦아내면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기름 칠해서 요거 닦으면 되겠네요.
저도 이거 처음 열어봐요. 브레다나. 다른 거는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브레다는 처음이에요. 때가 좀 끼었던 때가 빠지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워싱턴주는 보통 겨울에 눈 오는 산에는 눈이 내리고 지대가 낮은 지역에는 그 비가 오는 경우가 참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북이 47도인가 48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참 북쪽이에요. 위도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해양성 기후라서 많이 추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리고 잘 얼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오케이. 제대로 맞는 거 맞네요. 오케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고장이 난 것 같기도 해요. 잘 안 맞는 것 같아. 예, 빡빡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요걸로 해야 되겠네. 조금 이뻐 보이긴 합니다. 검정색보다. 대충 끼워놓고 나중에 이제 조이는 거는 따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밑부분을 깎아내야 되나 봐요. 여기 요 부분에서 요렇게 되나? 오케이. 여기가 공간이 좀 뜨는 것 같거든요. 여기 맞긴 한데. 오케이. 아,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어요. 잡아보고. 역시 그 모양도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그립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한번 잡아 봐야겠죠. 조고 나서 그러니까 워싱턴주에는 그 겨울에 많이 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랜만에 지금 또 왕창 얼 것 같아요. 아침에 지금 차 그 유리창 그 얼음이 잔뜩 얼어가지고 감이 좋은데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무 이거보다 좀 더 가늘다 그럴까? 얇았다 그럴까? 조금 얇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훨씬 더 이쁘고요. 이거 33달러 주고 이거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수로 좋아요. 오케이. 오늘 저 처음으로 브레다 92FS 그 스테인리스 그 반자동 권총이 있는데 이 그립이 지금 저 검정색이었거든요. 이거 플라스틱 있던 거 이걸 갖다가 지금 나무색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쁘고 그 그립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잘한 것 같네요.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추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